아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저 이거 작업하신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? 글쎄요. 야, 용수야. 이거 우리 그림 맞지? 어. 이거 재작년엔가? 그 무슨 가라오케 주인이 부탁해서 그려준 거잖아. 어딘데요? 기억나세요? 그게 아마 정우 빌딩 같은데. 신사동이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방점검 나왔습니다. 비상구 앞에다 이런 걸 쌓아두시면 어떡합니까? 이것 때문에 비상구 문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? 이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모두 죽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희가 이걸 일부러 쌓아둔 게 아니고요. 이 잠깐 내려놨다가 깜빡이 진 겁니다. 아, 치우려고 그랬습니다. 예. 김구라! 김구라! 어이. 영업 시작 안 했어요. 30분 뒤에 오세요. 여기 도우미들 언제 와? 예약하셨어요? 혹시 그 도우미 중에 30대 중후반에 머리는 핑크색이고요. 그... 몰라요, 넌? 가만, 가만. 얼굴 좀 보자. 응? 아따, 이거 얘기구만, 이거. 야, 새나라의 어린이가 이런 술집에서 일하면 불법인 거 알지? 아, 아니에요. 내가 무슨... 나 20살이에요, 20살. 야, 민 좀 까봐. 언놈. 아이씨, 그 누나 전번은 모르고요. 그 보도방 연락처 드릴게요.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 여자가 맞다면 어차피 이따 여기로 올 텐데 그놈이 나타나면 그때 바로 잡는 게. 그 여자는 가라오케 도우미고 그 건물 뒷골목에 살해됐어요. 그렇다면 제1용의자는 여자를 코란 고객이 되는 거지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그 여자 예약한 놈이 누군지 찾아내서 일단 그놈부터 덮쳐보자고요. 아니면 뭐 다시 와서 기다리면 되잖아. 그 예약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? 방법이 있지. 만년필. 혈흔 감식 들어갔다면서요. 그놈 DNA랑 대조해 보면 게임 오버야. 오케이? 타요. 야, 이미 어딨냐? 뭐고? 네 괜찮이가? 저 우리 아줌마 잠깐 나가 있을까? 2분만 나가 있자. 2분만. 120만 세고 좋아해. 와, 진짜 이 새끼야. 아, 눈깔 탁구방을 짝짝을 해라 이 새끼야. 눈깔아 이 새끼야. 눈깔 탁구방을 기다려 이 새끼야. 3787. 오늘 이미 예약한 놈 맞지? 아, 예. 단골이야? 예, 저 미미만 찾는 손님인데요. 이놈 상판 본적 있어 없어?
여하들 업소에 데려다 준 적 있는데 그때 한번 잠깐. 저기 혹시 스포츠머리에 눈쩍 찢고 턱은 각진? 네 그럼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여기 찔렀어요? 네, 확실해요. 야, 너 폰 뒷번호 3787 아니야? 맞는데요? 010-4885-3787. 예. 너 오늘 이미 예약했지? 오늘은 안 했는데. 거짓말 하지 마, 이 새끼야.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. 저 어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. 너 가만히 있어요. 어, 호구야. 아까 말한 그 번호. 위치 추적 좀 해줘봐봐. 아,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. 그 불법이다. 내 모가지 날아간다니까. 야 이 모가지 같은 새끼야. 네 모가지 하나 살리자고 여자 한 명 죽이겠다 오냐? 그럼 그 여자 죽으면 다 너 때문에 죽는 거네. 판단 잘해라.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데 진짜 돌아보겠네 진짜. 뭔데 그래? 아닙니다. 말해. 아, 그 동찬 형이 그 뭐 휴대폰 위치 추적 좀 해달라고 해서. 그래서 무슨 여자가 하나 죽는다고 추적해줘. 예. 예? 기동찬! 뭐냐 너는? 옆에 수현 있지? 있다 해. 좀 바꿔. 호구나 바꿔라. 나 형사가 지금 네가 부탁한 번호 추적 중이야. 잠깐만 바꿔줘.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그 정우 빌딩으로 뜹니다. 정우 빌딩? 이상하다. 그때 화재 기상 없었는데. 뭘 어쩐다고? 그 새끼 여자 둘이나 죽인 놈이야. 까딱하단 아줌마가 죽는다고. 이번에 그놈 못 잡으면 우리 새별이가 죽어. 지금 날 도와줄 사람 당신뿐이야. 혹시라도 내가 그놈 손에 죽게 되더라도 너처럼 날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놈부터 잡아.
알았지? 3787 아니야. 그 고객 휴대폰 훔친 놈이 너 불러낸 거라고. 너 죽일라고. 너 뉴스 안 보냐? 그 새끼 이틀 동안 여자 두 명이나 죽인 연쇄 살인마야. 너 뭔 말인지 알아? 어? 네 손님. 지금 파라다이스 불나고 난리 아니에요. 나 손님 기다리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니까요. 비너스요? 아, 정오 빌딩 건너편. 네, 글로 갈게요. 아줌마, 아줌마. 나 지금 보내면 죽는다고 저 여자. 그럼 우리 새빨이 도주고. 알았어. 알았어, 아줌마. 기다려. 기다려.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시게 합시다, 어?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되죠? 어떻게 설득한 거예요? 뭘 어떻게 설득해. 돈 냈지. 3787보다 더블 불렀더니 그냥 주저없이 오케이 하네. 하여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, 그지? 왜 그렇게 봐? 왜 뭐, 뭐를? 왜 아줌마 왜? 고마워요. 고맙긴 진짜. 나중에 영수증 청구할 건데. 백수, 조수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백수, 형님. 네.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좀 보세요. 누가 바퀴벌레 방탄막을 한두 개도 아니고, 아, 정도껏 장난을 해야지. 이건? 이거 타이머예요. 정해놓은 시간에 터지게 만들어놨네요.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건지. 나 지금 정욱 빌딩 앞이야. 뭐야, 여기 왜 왔냐? 수현이. 아줌마, 왔다. 이거 참 건전하고 섹시하다. 잘 어울리네. 너 저 여자 좀 데려다 줘요. 내가 왜? 난 아줌마 지켜야지. 안심할 수 없잖아요.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와요. 아, 이 잘난 형사님한테 데려다 주라면 되겠네. 나 너 이렇게 두고 못 가. 동찬 씨가 데려다 줘요. 아, 싫어. 안 해. 안 해. 그래야 내가 편해요. 아, 진짜. 아. 들어가. 왜 이래? 돈까지 줘놓고? 그럼 어쩌라고? 가져라. 내가 거지야? 나도 공짜 싫어. 다시 내놓던가. 장난해? 장난 아니거든. 아줌마 오늘 허벌나게 좋은 줄이나 알고 들어가 씻고 주무셔. 귀찮게 하지 말고. 야, 옷 가져가. 이 옷 가져가라고!